박선엽 장군은 낙동강 최후방어선 다부동 전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자신의 1사단 병력 8천여 명으로 김일성의 정예 북한군 2만 7천여 명의 총공격을 결사항전 승리로 막아냈다. 이 전투는 세계전쟁 사상 최후의 장군 돌격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때 1사단 전투력은 농민군 수준의 열세였지만 장군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결사항전 기적과 같은 승리로 나라를 지켜냈다. 1950년 8월 21일 다부동 전선의 청평동 협곡의 위기가 찾아왔다. 사단 지휘본부에서 백선엽 사단장은 미 17연대의 마이켈리스 대령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한국군이 싸울 의지가 없이 지금 퇴각하고 있으니 우리 미군도 청평동 계곡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이때 이곳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다부동 전선은 무너지고 대구가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백선엽 장군은 잠깐 기다려달라, 곧 현장 확인을 하겠다 라고 한 후 장군은 다부동 현장으로 급히 지프를 물었다. 백척간도 절체절명의 순간 백선엽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난생 처음 해보는 기도였다. 하나님, 오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따르겠나이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다부동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11연대 병사들은 공산군에게 기선을 제압당해 고지를 빼앗기고 다부동 후방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이때 계곡 아래쪽 4킬로 길목은 마이켈리스 대령이 이끄는 미군 27연대가 지키고 있었다. 백선엽 사단장은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후퇴하는 1사단 장병들 앞으로 달려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제군들, 우리가 여기서 더 밀리면 후퇴할 곳이 없다.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하고 만다. 지금부터 모두 나를 따라 공격한다. 만일 내가 후퇴한다면 너희가 먼저 나를 쏴라!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은 선두에 서서 권총을 빼어들고 앞으로 힘껏 달려나갔다. 그리고 고지를 향해 돌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단장의 솔선수범에 부대원들의 사기가 올랐다. 모두 함성을 지르며 사단장을 따르기 시작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결국 대대는 삽시간에 고지를 달아냈다. 뒤이어서 마이켈리스 대령의 미27연대도 기세가 충천하면서 북한군 전차 14대를 격파하는 대승을 이끌어냈다. 백선엽 장군은 이때 한미합동으로 다부동 전선을 이렇게 철통같이 지켜낸 것이다.
비목이여
초동 친구 두 곳 1953년 5월 미국은 휴전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백선엄 육군참모총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당시 미국은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강하게 주장하던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상태였기 때문에
대신 백선엽을 미국으로 부른 것이다. 백선엽 장군은 C-54 군용기에 몸을 싣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루튼 콜린슴이 육군 참모총장 환영 파티에 참석해 한국 전쟁에서 함께한 전우들과 조회했고, 강릉과 속초의 일군 단장을 지낼 때 미 제7함대 오순양함 사령관이었던 알레이 버크도 만났다. 이때 알레이 버크는 백선엽에게 If South Korea and the US don't sign a mutual defense treaty now, there will be another war after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Make sure to sign a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라고 엄중히 충고했다. 백선엽 장군은 알레이 버크의 충고에 따라 1953년 5월 13일 귀국을 잠시 멈추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이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상호방위조약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백 장군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웅변으로 아이젠하워를 설득시켰다. 결국 미 대통령은 한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요청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에 의해 완성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협정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을 만든 백선엽 장군에 의해 지금에 이르는 한미동맹의 기초가 된 것이다.
백선엽 장군은 6.25가 발생하기 전 부산의 오연대 중대장, 대대장을 거친 후 서울로 올라와 정보국장 보직을 맡고 있었다. 박정희는 남로당 군사책이라는 혐의를 받고 단심 군사재판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후 곧 수색 사형집행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박정희 소령은 동기생 방첩과장 김한일 소령에게 죽기 전에 백선엽 정보국장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한일 소령은 의연한 박정희 소령의 모습에 차마 거절 못하고 그를 백선엽에게 데려갔다. 이때 만남에서 박정희는 백선엽 장군에게 제 목숨 살려주시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간청했다. 이때 박정희 눈빛이 너무 좋아 자신도 모르게 도와주겠다고 선뜻 약속을 했다라고 후일 백선엽은 실토했다. 처연하면서도 의연한 박정희의 그 눈빛이 백선엽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것이다. 백선엽은 김한일, 김창룡이 작성해온 박정희 구명사유서를 겸한 신원보증서를 들고 참모총장 이용준 장군을 찾아가 간곡히 청원했다. 얼마 후 박정희 소령은 사형집행 직전 형집행정지로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로부터 1년 뒤 6.25가 터지면서 백선엽은 문관으로 뒀던 박정희를 군의 현역으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6.25 전쟁 때 북한군, 중공군과 목숨을 걸고 싸운 그였지만 과거 좌익활동 이력이 이름표처럼 따라다녔다. 박정희의 이름이 소장 진급 대상자 명단에 끼어 경무대에 올려졌을 때 당시 참모총장이던 백선엽에게 경무대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정희는 좌익활동 이력이 있어 더 이상 진급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백선엽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박정희의 인물 됨됨이와 애국심을 보증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백선엽의 도움으로 소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박정희는 백선엽의 도움으로 좌익 사형수에서 목숨을 구했고 군에서 인정을 받아 후일 대한민국의 산업을 크게 일으킨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후에 백선엽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의 중화학 공업 중심의 국가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지하철 1호선을 들여와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의 순서 지휘에는 정상일님, 반주에는 정예은님입니다.
아유, 나를 잊지 마세요입니다. 예, 5월쯤에 이제 피는 물망초는요, 기억과 사랑을 상징하는 꽃으로, 결혼식 때는 사랑으로, 또 장례식과 추모식 때는 기억으로 상징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네, 오늘 이 추모 음악회이기 때문에 이 물망초 합창단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지휘에는 박창석님, 반주에는 김마리아님입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네, 너무 아름다운 우리 물망초 합창단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망초 합창단의 내 나라 내 결해요. 네, 이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라와 민족을 어우르는 우리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요, 이 합창단원 대부분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네. 네. 박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멘트를 해도 되겠죠? 네.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욱 뜻깊은 것은 우리 백선엽 장군도 평안도가 고향이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서 살다 오신 동포들로 구성된 우리 합창단이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네. 무대가 정말 꽉 차는데요.
나오시는데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